뽕! 정말로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태권도 발차기를 한번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최수현 선생은 유연성이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경기 경험에서도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지 옛날 이제 전자 홍구 전에 일반 홍구에서는 없던 발차기들인데 이제 유연성이 좋아지면서 요즘에 생기는 발차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하여 정갈킥! 스콜피오 킥입니다. 자, 뒤로 챙겨보세요. 뒤로 챙겨보세요. 그렇지. 이번엔 발 바꿔서 앞발 후려차기 해봅니다. 정갈킥이라고 해서 따로 뭐 이제 정갈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방금 여기서 했던 뒤후려차기라든지 앞후려차기, 그러니까 후려차기 계열의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발이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후려서 차는 건데 그럼 뒤흘려차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뒤흘려차기인데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이 엮였을 때 이쪽을 때리는 건데 보통 몸이 이렇게 엮이면은 이쪽을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여기서 이 뒷발로 바로 몸을 숙여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자. 여기가 사람 얼굴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돌려 차는 건데 이건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돌기는. 근데 도는 대신 몸을 숙여서 이런 식으로 차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여기가 상대 얼굴일 거 아니에요? 그 상대를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인사하듯이 숙이면서 이거 올려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시선을 이 사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제 시선을 고정한 건데 그게 아니라 뒤흘려차기 하듯이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때릴 수가 있죠. 근데 숙여서 돌아보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돌려서 탁!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네. 고개를 돌려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보면서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쓰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까우면은 발을 확 올려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진짜 뒤흘려차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을 올리는 그 각도라든지 어떤 깊이에 따라 거리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이 여기서 이렇게 올려차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의 앞발에 바깥쪽으로 내 앞발이 위치할 때 때릴 수가 있는데 자 경기 준비. 이런 식으로 손발 싸우기.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서 때리려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물론 될 수도 있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손으로 가려주고 가는 거죠. 가리고 가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되니까 바로 발을 일로 와보세요. 네. 슥 들어오고 차. 네. 이건데 이거를 발이 갈 때 손으로 가리고 하는 거지. 앞서 한번 딱 때려주면 돼요. 파, 파, 그렇지. 파, 파, 뽕. 그렇지. 빵! 빵! 그렇지. 이런 식으로 손으로 가려놓고 빵! 이런 식으로 때려도 되고 아니면 우리 걸어넘기기 있잖아요. 걸어넘기기를 하려는데 버텼어. 버텨! 안 넘어지려고. 아 이러다가 갑자기 빵! 붙었는데 버티면은 내가 이걸 힘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힘주면 그걸 풀어. 그럼 나는 고개를 숙이겠죠? 그 힘에 힘어서 빵! 오. 안 넘어질 거야! 나 진짜 때려. 숙!
빵! 빵! 바로 이 식으로 가죠. 예를 들어 앞발 옆차기 같은 거 차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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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계속 차. 근데 상대가 차는 거 알고 차. 빵! 막았어. 이런 식으로 퀸! 뻥! 그렇지. 갑니다. 또 옆차기를 차면 막아야지! 아! 아 진짜 때려야 돼. 막았다! 빵! 이렇게 와서 두 번 그렇지 반 자 아 좀 정갈스럽지 않았어 정갈 같이 정갈스럽지 않아 정갈처럼 자 반 자 오케이 힘들죠 너무 길게 치기 제가 평소에 해킬 때는 이 라인 너무 길게 치기 같네요 뭐 이화지사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거 한마디 하시죠 아무거나요 네 뭐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최근에 염색했습니다. 아, 예. 아니, 원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마음에 듭니다. 수현 씨, 앞으로도 열심히 수련하시고요. 네. 정갈 키 많이 써먹어 보세요. 요즘 맨날 안 쓰고 있잖아요. 오늘 많이 배웠으니까. 오케이. 써먹어야 돼요. 네. 그 상황만 만들어서, 혹은 상황, 상대가 만들어주면 바로 확 까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 투, 쓰리. 휴바. 휴바. 휴바 키?